아니 옷차림은 왜 이래?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와 진짜 퇴악질 나온다 진짜 와.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아 저기요 저기. Happy birthday 아니요. To you. 저기요. 오늘 맛있는 거 즐기는 거야. 아, hey, nice to meet you. Are you ready? Yes, I'm ready.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니. 아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여기가 송년의 밤이 아니라요. 제 생일 파티거든요. 아니요. 막년회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난 업텐더스에서 얼굴을 준비합니다. 백수로 배고파.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아니요 여러분들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이에요. 아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이쁜 덕자한용 윙크 한번 하자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진짜 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왜 목에다가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아니 추우면 여기를 가려야지 이현아 여기만 가려. 아 추워요. 왜요? 아 추워. 아 여기. 가려 이현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네. 아니 추우면 거기만. 아 이거 따뜻한 거예요. 축하 그 네. 공연도 있어요. 제가 원하지 않으면은 네.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이미 준비를 해서 없어요. 네. 일단 춤출 거면 청량소부터 이거 깔고 아, 그렇게 안 할게요. 그렇게 안 할게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집도 아닌데. 쓰지 나고 깔아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쓰지 나고 있어. 다크 덕지야. 준비되는 동안 우리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자. 맞아. 야 앉아서 앉아서. 야 올라가 올라가. 아니야 너 올라오지 마 여기야. 소파 꺼져 인형아. 누가 봐도 분위기 칠순 잔치. 무슨 소리 해요? 우리 언니 어디 칠순이야? 그래 칠순. 누구야 어떤 새끼야? 그래도 안 그래도 하풀. 때가 필요한데 어떤 새끼야 칠순 잔치. 무슨 칠순 잔치 얘들아. 되게... 여러분들 저 진짜 죄송한데 화장실만 갔다 와서 생파 앉을게요. 미안해요. 핸드폰 없냐? 맛있는 너가 해야 돼. 언니 엄마가 제일 늙은 사람이 쓰다듬기 전에 들지 말라 했어요. 야리야리 꼬리님 별풍선 33. 저거 저거 아주 크게 되겠네. 전혀. 언니 진짜 죄송한데 수박 들고 하자. 이거 머리에끼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저거 있어진 날이라서 고생하신. 늙은 년 먹으니까 마음껏 먹어. 오빠가 잘 먹겠습니다. 아, 네 이제 못 가요. 아 술 한 잔 좀 놔. Hey birthday to you. 근데 언니, 응. 언니는 크리스마스 때 뭐 한다고? 너 남친이랑 데이트. 아 지랄. 너 언제까지 허언증 환자로 지냈어? 망상증 있다는 게 자주 들어요. 아니 오자마자 언니 나 썸남 4명 있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한 명씩 얘기해봐 하니까 내가 화장실로 가더라. 구체적인 거 물어보면 안 돼. 구체적인 거 물어보면 말 절대 안 해. 저 새로움이라서 비밀이에요. 하세윤이는 없잖아. 쓸리가 있나? 그랬으면 좀 생일판 진짜 유리가 없네. 그렇지, 아버지. 얼마나 외롭으면 우리랑 부른 거야. 그럼, 그럼. 이 집에서 남성 호르몬의 느낌이 전혀 안 나. 전혀 없어. 예. 네. 근데 둘이 안 친하지 않나? 친하네요? 나 귀엽길래? 하이볼이야? 오. 미쳤어. 이미 빨면서 들어오더라니까 우리 집을. 아니 화이볼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아 아니라고 해야. 아니에요. 아 그래도 나 여자가 있어 보이겠네. 아니야 화이볼 아니에요. 너 왜 남친 없는지 네가 이렇게 딱 알아. 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언니 그렇다고 남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조곤조곤 갑자기 이렇게 잘 때리네요. 얘는 조곤조곤 잘 때려. 언니이기 전에 내가 다 당했어. 우리 너무 행복하잖아. 우리 방학 가고 싶은데 안 해. 그래 그래 그냥 시켜줄게. 난 희밥이랑 밥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맞아 여러 가지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아. 아 두바이 가서 1kg 쪄고 찍고 왔잖아. 얘 한 명이 먹고 우리 다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해서 한 8명이서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밥값이 누가 더 많이 나오나 우리끼리 해서 인연이 좋았어.
많이 나왔어. 어, 죄송해요 휴대폰인데 얘가 더 많이 나왔어. 난 핫선이 욕하는 게 좋아. 이 말이 핫선이가 욕하는 거? 노천이 히스테리 같지, 그냥.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 아니, 그냥.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기분이 안 나빠. 그냥 뭔가 기분 상한 거 아니었어.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죽어. 어때요, 학생님? 살살 펴줘, 생일이요. 그래, 생일에 때려야 돼. 어, 방송 없었으면 살살 때렸지. 우리 둘이 좋아. 재밌는 썰 없었어요? 진짜 많아. 뭔가 재밌는 일 많았거든. 외로워서 그렇지. 여기서 남자 없는 거나 거기서 남자 없는 거나. 아니 왜요? 몰라. 아 그리고 요즘에 남자 알 것 같은데? 왜 뭐라? 해줘 해줘. 네가 뭐라? 아니야 말해봐. 네가 뭐라는데? 아유 까먹었어. 이거다. 뭐. 루미가 나한테 힘들었어 하면서 언니의 심정을 알 것 같아. 동생들이 나이 많다고 갈구는데 언니 힘들었지. 지금 찐팬 나왔다. 오늘 느껴봤다. 덕자는 독침이 나와. 인간 반죽 카포. 집 갈 때 여기 다 이렇게 하나씩 꽂혀서 나가. 어 덕자야 잘 있어 하는데 여기 이미 다 꽂혀져 있어. 아니야 덕자 되게 논리적인데 덕자가 좀 그 지식이 얕을 때가 있어. 밥을 먹을 때 언니 뭐 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래. 그럼 얘가 진짜 똑똑해. 얘가 찐이야. 그럼 얘가 그거 아니야? 하면은 언니 나 쟤 싫어요. 그래서 내가 힙합이 무서워해. 어. 아 이거 약간 내리 갈굽이네. 얘가 얘 갈굽고 얘가 얘 갈굽고 얘가 나 갈굽고. 내가 항상 얘가 하는 게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힙합이. 맞아. 다른 사람 다 이기는데 힙합이는 못 이기겠어. 나이 들고 보니까 제일 어린 년이 승자야. 야 힙합이 진짜 살 대많이 빠졌어. 진짜. 근데 거기 병원 선생님들이 알아본 거야. 언니 그 맞았던 거 알려. 그 뭐? 유방검사. 어! 싸운데 이거! 처음에 보거든요? 야 졸라 아파 그거. 아니 언니가 막 짜요. 어, 나도 하러 갔는데 어. 하지 말라던데? 너 싸는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야, 근데 가정력이 없으면 안 된대요. 어 진짜? 웃고 말리던데? 어 그게 왜냐면은 위에서 이게 짜고 시키는 거거든? 근데 너는 이게 잘못하면은 너무 끝에만 짜고될 수가 있는 거지. 아니야 있는데 거기서 그랬어요. 덕자는 의사가 암세포가 살 공간이 없다고 검사 안 해줘. 아 맞아, 옛날 그랬었어. 아~ 고등학교 때? 아니야 가족력 없어도 해야 돼. 와 의사 선생님 절대 하지 말라고 해. 아니야 나 아니 나 진짜 거기 가서 강아 나 억울해요. 거기서 그 결국에 네가 희망이보다 작다는 거네. 그런가? 응. 자랑스러워하는 거고. 약간 우쭐대는 거고. 왜 나를 안 시켜줘 아직도? 왜 나를 아직도 안 시켜주는 거야? 아 정답. 가슴 없어서. 얘 우유 많이 먹어. 근데 나는 걷자면서 몸매가 좋은지 몰랐거든. 근데 몸매가 좋더라. 얘 솔직히 진짜 방송에서 인기 없다. 나가면 방송 부서. 그래. 너는 진짜 알아줄 말 안 되는 거지. 아 얘는 그리고 남자를 빨리 진려. 남자가 조금 호감 표시를 보는다 하면은 얘는 벌써 애까지 난 그 상상력이 벌써 야 그래서 진려요. 어. 아니 근데 독자 지금 나이 어리잖아. 아니요? 28이면 어리지. 어 28이 어린 거면 몇 살이야? 아니 29야. 근데 사실 나 언니 자세한 나이 몰라. 나 37. 어 젊네. 뭐가? 아 영혼주. 그럼 내년이 38인 거야? 미안. 역시구나 했지. 아니 너무 예쁜데 그걸 왜 입었어? 야 너무 예쁜데 너는 야 드레스 말고 아니 그거 하지 마. 그게 이상한 거 하지 마. 아니 그거 하지 말고 덕자 아니야 그거 하지 마. 우리 덕자 일어나. 아니야 안 예뻐. 아니 무서워. 아 그러니까 일어나봐. 언니 진짜 너무 신기해. 가만 있어봐 멈춰. 아 근데 너무 예쁜데? 어 이야 이 어 앉아 어.